김정훈의 보이스메일. 연말이면 거리에 울려 퍼지는 구세군의 종소리는 19세기 영국에서 유래됐는데요. 이 모금만 만들 돈이 없어 그냥 집에 있던 냄비를 걸어 놓았던 것이 오늘날 구세군 냄비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또다시 거리에서 종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이 구세군의 시작처럼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의 작은 나눔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시작일 텐데요. 조금밖에 없지만 전부를 내놓는 선행이야말로 어떤 선행보다 가치가 크겠죠. 몸도 마음도 추운 요즘 조금이라도 나누려는 작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더 따뜻하게 이 계절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자, 11월 21일 토요일 김종원의 보이스메일, GOD의 촛불 하나 들려드리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네, 국군방송 김정은의 보이스메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 그리고 춘천, 포천, 철원 96.7, 원주, 여주, 양평 101.1, 백령도 89.5, 속초, 삼척, 양양, 고성 92.5, 강원, 기린, 상남 93.3, 화천 103.3, 양구, 인제 101.5, 대전, 논산, 계룡대 지역은 100.1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께서는요, www.dema.mil.kr로 들어오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국방홍보원 검색해서요, 김정원의 보이스메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 국군 장병 여러분들은 인트라넷 www.dema.mnd.mil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유의 마시멜로우 듣고 이어갈게요. 국군방송 김정원의 보이스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디 귤님입니다. 정훈씨 안녕하세요. 어제는 목이 좀 이상한 느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괜찮으세요? 오늘 이곳은 차가운 비가 내려요. 집에서 따뜻한 핫밀크를 마시면서 유리창에 물방울을 보기도 하고 빗소리가 만드는 리듬을 듣기도 하고 있으면 차가운 비인데도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밖에 나오면 역시 추워요. 집에 돌아가서 양말 두 장을 신고, 일본에는 온돌이 없으니까, 일본 분이시군요. 유자차 마시고 좀 쉬고 있습니다. 가을비? 겨울비? 오는 추운 날이라도 이 노래를 들으면은 거리를 걷고 싶어집니다. 근데 비 오는 추운 하루, 정우님은 어떤 노래를 듣고 싶어요? 목캔디 드시고, 목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제작진분들도 화이팅 하세요. 한국어 공부 중인 일본인 귤이었습니다. 라고 며칠 전에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그때 제가 좀 목 상태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뭐 완전 괜찮습니다. 이렇게 뭐 온돌이 맞아요. 없어요. 온돌방이 없어서 항상 좀 이렇게 바닥이 좀 이렇게 차가운 적도 많이 있죠. 겨울에는. 그래서 저도 일본에 있을 때는 뭐라 그러죠? 에어컨처럼 생겼는데, 따뜻한 바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거를 틀고, 온풍기야.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온풍기 틀고, 네. 이렇게 이불 덮고 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이렇게 따뜻한 우유 마시면서 저희 라디오 들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이디 뽀에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올해 수능을 막 끝내고 돌아온 고3 여학생입니다. 벌써 오빠 안지가 꽉 채운 6년이네요. 내년 제가 대학 입학할 때는 7년이란 시간이 되겠네요. 제가 오빠를 처음 알았을 때는 허니문 때였습니다. S본부 어떤 가요 프로그램에서 오빠들이 허니문 불렀을 때 너무 설렜습니다. 그때 정원 오빠는 어떤 라디오에서 열심히 녹음했지만 결과는 지나가는 개줬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허니문이 아니었다면 오빠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늦게 좋아하게 된 오빠들 죄송해요. 좀 더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더 따라다녔을 텐데. 그때 40 때는 리멤버 뮤비가 오빠 영화였잖아요. 애기처럼 분장하고 찍으셨던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분장까지 하셨는지 궁금해요. 신청곡 하나 쓰고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매일 애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대충 초등학교 6학년쯤 때부터, 예, 좋아하셨다, 팬이셨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정원 씨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군요. 근데 그렇게는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4집이 좀 제 결과는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또 이 리멤버란 노래는 또 참 좋아하고, 허니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 그, 하고 싶어 하는 어떤 방향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1집, 2집, 3집 되면서 그 틀이 좀 잡혔어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싶다라는 게. 근데 그게 이제 약간의 사무실과 마찰은 있었죠. 그래서 허니문 스타일도 노래도 좋지만 뭐 다른 스타일 노래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뭐 허니문이라는 노래도 하고 또 리멤버라는 노래도 했으니까 뭐 만족은 하지만, 아무튼 뭐 예 뭐 지금 생각하면 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노래는 좋았어요. 네, 저희가 좀 뮤직비디오를 좀 잘 못 찍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좋아해 주시니까. 네. 자, 아무튼 그, 아, 리멤버 또 얘기. 네, 리멤버라는 노래는 또 제가 군대 영화를 좀 찍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 그 영화를 이제 뮤비 장면으로 썼죠. 근데 거기서 왜 애기 분장을 했냐, 아, 이런 것까지 물어보시는 분은 처음인데. 네. 아, 이게 이제 그 내용에서 저희 그 박건영 씨, 네, 선임이죠. 영화상 선임이 되게 슬퍼하는 일이 있었어요. 슬퍼하는데 제가 그걸 이제 달래주려고, 예, 크리스마스 파티하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연극 같은 걸 하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아기 예수 역할을 맡아가지고 애기 문장을 했었는데, 얘기는 뭐 그만할게요. 네. 자, 뽀에버님의 신청곡 유엔의 허니문 들려드리겠습니다.